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2020년 CBT 가스기능장 보급 문제 2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면 프로판과 부탄이 몰 비가 2대 1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몰 비가 2대 1이다. 이것을 우리가 퍼센트로 나타내니까 2대 1이 되니까 프로판의 퍼센트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렇죠? 2대 1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2대 1. 그렇죠? 2대 1이니까 2 더하기 1분의 프로판은 2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프로판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트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부탄이 차지하고 있는 이 퍼센트는, 그죠? 전체 2 더하기 1분의, 그죠? 부탄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1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퍼센트라고 하는 개념은, 그죠? 분모에는 전체가 들어가야 되겠고, 분자에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가 분자에 올려놓으면 되겠죠. 자, 용기 속에 존재할 때이 혼합기체의 밀도를 계산해라. 자, 밀도를 우리가 ρ라고 이야기할 때 ρ라고 하는 것은 RT분의 PM이 되는 것입니다. RT분의 PM.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R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상기체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0.282 단위는 ATM. 그죠? 리터 퍼몰 K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 T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온도가 25도씨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73에다가 더하기 25 단위는 여기에서 K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P라고 하면 3 ATM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3 ATM. 3 ATM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다시 선을 그으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3ATM 곱하기, 그죠? 곱하기. 자, 프로판의 분자량이 44g이 됩니까? 그죠? 44g에다가 곱하기 뭐가 됩니까? 자, 여기 단위는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2 더하기, 그죠? 2 더하기 1분의 뭐가 된다 말입니까? 2가 된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2 더하기 1분의 2가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요렇게 더하기, 그죠? 부탄은 58g이 되겠죠, 그죠? 58g. 58g에다가 곱하기 2 더하기 1분의 부탄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1의 비율로 차지하고 있다. 자, 요렇게 대괄호 닫고, 그렇죠? 자, 요것은 우리가 뭡니까? 몰당 몇 그램이 되겠는가? 몰당 우리가 몇 그램이 되겠는가? 1몰당 몇 그램이 되겠는가? 단위는 그램 퍼 몰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KK 이렇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죠. ATM, ATM 이렇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몰, 몰 이렇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남는 단위는 이 밀도라고 하는 것은 남는 단위가 밀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부피당 작용하고 있는 질량 값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그램 퍼 리터로 이렇게 단위가 정리가 되겠죠. 여기에서 G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스에 대한 개념이 되는 것이다. 매스에 대한 개념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단위를 우리가 킬로그램 매스라고 이렇게 바꾸면 이것은 세제곱미터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이 똑같은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문제 1번에 보면 5.97, 5.98 답은 2번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다. 그렇죠? 2번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고온에서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질소가 된다. 고온 고압하에서 수소와 반응하여 암모니아를 생성한다. 안정된 가스이므로, 안정된 가스는 맞죠? 마그네슘하고 칼슘, 리튬 등의 금속과는 반응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금속과 반응하여 질소 산화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질소 화합물을 만드는 것이다. 금속 질소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않는다를 반응하지 않는다를 반응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문장을 바꾸셔야 되겠죠. 그죠? 반응한다. 이렇게 문장을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자, 고온에서 탄화 칼슘과 반응하여 칼슘 시아나미드가 생성이 된다. 이것도 맞는 문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저장 탱크에 설치하는 안전밸브, 가스 방출관은 방출구의 위치는 지면에서 몇 메다 이상 높이에 설치하는가. 자, 이렇게 지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지면이 이렇게 있을 때 저장 탱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방출관을 이렇게 설치한다 이 말입니다. 방출관을 이렇게, 그죠? 방출관을 이렇게 설치한다. 자, 여기에서는 안전밸브, 가스 방출관, 여기에 우리가 안전밸브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장 탱크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것이 우리가 안전밸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안전밸브다. 그래서 이거는 방출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가 지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지면에서부터 몇 메다? 5m 이상 떨어져야 된다. 높이는 5m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몇 번이 되겠습니까? 문제 4번이 되겠죠. 그죠? 가스보일러에서 가스를 연소시킬 때 불완전 연소할 경우에 발생하는 가스에 중독될 경우에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다. 이때 가스를 금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험지는 무엇인가? 이때 사용하는 시험지는 무엇인가? 자, 여기에서 보면 불완전 연소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불완전 연소한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를 연소시킬 때 불완전 연소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불완전 연소시켰을 때 나오는 가스가 일산화탄소가 나오겠죠. 일산화탄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산화탄소는 일념흑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까? 그죠? 일념흑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라고 했죠. 일산화탄소는 여기에서 염자라고 하는 것이 염화 뭐가 됩니까? 염화 파라듐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염화 파라듐지. 맞죠? 자, 요것은 우리가 무슨 색깔로? 우리가 흑색으로 변색을 시킨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외래어이기 때문에 염화 팔라듐지다라고는 요게 답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불완전 연소시키게 되면 우리가 완전 연소시키게 되면 우리가 탄소를 태웠을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지만은 불완전 연소시키게 되면 우리가 일산화탄소가 나온다. 그래서 이 일산화탄소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일념흑 이렇게 해서 염화 파라듐지를 흑색으로 변색을 시킨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